저 포에 뚝에도 나설기가 이렇게 큰 것들이 쫙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기어 올라가죠. 나설기가 이렇게 쫙 기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요런 부위가 왜 나설기가 많은가 하면은, 나설기가 그 물이 느린 곳에서 올라와가지고 요 거품 나는 곳 여기에서 빨리 못 올라가고 여기서 정체가 되거든요. 그래 요 속에 보면은 나설기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나설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. 나설기에 이끼가 붙어가지고 요렇거든요. 이끼에 살다가 지금 물을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요 한번 보세요. 나설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 밑에는 항상 이렇게 나설기가 많습니다. 그래 요 속에 보면은 나설기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시골에 가시면은 나설기 잡겠다고 멀리 가지 마시고 요런 보에 이렇게 물 떨어지는 곳을 잘 살펴보세요. 그러면은 나설기가 올라가다가 요 물 떨어지는 곳에서 정체를 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나설기 잡는 꿀팁을 또 하나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